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에듀텍 페어 코엑스 A홀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에듀텍 페어에서 에듀텍 코리아를 옛날에 이제 이러닝 코리아였죠. 이러닝 코리아라는 데서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 세미나를 하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린 장면 중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방인데 크로마키가 없어도 됩니다. 크로마키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 다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방식을 해서 크로마키 없는 교실에서 결국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크로마키 방송이 되면 교실의 수업이 스튜디오가 된다. 그러니까 텔레 클래스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다 그것이고, 또 우리가 필드 트립 뭐그 수학여행이라고도 그러고 밖에 나가 보기도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드 트립은 제주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이가라 폴에도 가고 또 그랜드 캐니언도 가서 학생들이 정말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보는 가도 보는 거고, 또이 자기가 느껴서 날아가는 것처럼 돼서 저는 저것을 텔레콥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에듀텍 코리아에는 이번에 일본, 아시아 이런 데 같이 하는 그 AS 그 부스도 저희 바로 옆에 있게 되고, 많은 이제 교육부 산하 단체들도 오게 되는데, 저희 다림에서 보이는 이 텔레클래스 수학여행 이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오늘 아마 그 미국에 사는 이그 한국과학기술원과 뉴욕에 있는 그 NYU 뉴욕대학 간의 이제 그 총장 간의 그 미팅, 아마 거기 대통령도 오실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원격 대학의 세계 최초의 일도 바로 다림에서 하는 기술이 핵심적으로 쓰여지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여기 있는 그 텔레 클래스 제품으로서 이제 우선은 그 이렇게 시뮬레이터도 보이게도 하고, 또이 교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탠드라고 하는 올인원 방송, 학교에 있는 모든 방송실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혼자서 서서 마이크만 가지고 포인트만 가지고 설명이 된다. 또 작은 데는 그 아이 데스크라는 걸 넣으면 시설 공사 없이, 설치 공사 없이, 또 가르치는 것도 한 하루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몇번 쓰면서 여러 가지 그 방송에 쓰는 것들도 직관적으로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이 할수 있는 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자교탁 하면은 뭐 이렇게 아주 복잡했죠. 그다 사실은 프로젝터 나오고 노트북 보이는 건데, 그 전자교탁을 이번에는 원격 수업이 되게 만들어서 교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따라서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스튜디오용, 1인 미디어 힐, 교실용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것들이 전개되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오시면 보게 됩니다. 이 텔레콥터는 이제 이 독도를 직접 해서 한번 독도에 가는 거 하고, 이걸 타고 보는 거 하고 누가 더 나은가 해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관광을 이제 우리 몸을 들고 가서 보는 것의 한계, 높이가 한 2m 안 되는 눈을 가지고 걸음걸이 속도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이제 텔레콥터 드론으로 찍은 것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라 폴에도 보이고 각종을 보여서 갈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고, 이것은 학생들이 드론 날려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는 다양한 것은 아이스튜디오가 아주 쉽게 돼300, 400, 또 조금 복잡, 오늘 저는 이제 7000을 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대략 한 5000급은 이렇게 다양하게 멀티 유저가 될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아이스탠드는 높낮이가 다 조정이 되고 전기식으로 되고 각도가 조정이 돼서 어디든지 방송실에 넣기만 하면 되고, 미리 방송을 다 만들고 카메라 설치나 이런 게다 여기 있기 때문에 종합 방송국이다, 설치하면 바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 기존의 스튜디오에 이것만 넣으면 그 방은 완전히 전 세계랑 방송도, 편집도, 제작도 되는, 뭐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는 이야기서부터 서울에 있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무용도, 미술도, 노래도, 토론도, 제가 하는 이렇게 방송 프레젠테이션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방송국, 멀티 피플의 대담 방송까지 그동안 종편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솔루션이 되고, 이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곳에서 설치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탠드는 1인이 다 할 수 있게끔 물론 크로마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조금 큰 교실 같은 데 이걸 넣어서 전체 교실을 운영해 주기도 하고 강당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 이번에 충남 그 과학연수원에서도 강당을 이걸 중계해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실에도 역시 이 스크린들을 이제 그 파사드라는 기술에 의해서 교실을 이렇게 되면 여러 교실이 공동 교실이 된다. 아, 이것을 각 대학에 특히 카이스트 이런 데에 넣어서 우리가 학생들도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저는 이 원격 교실이라는 단어 공동교실 하기 위해서 A교실에서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큰 프로젝터 강당에 특히 더 그렇죠 보고 있으면 거기에 다른 교실에서도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저는 혼자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 다 보여지는 그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실에서 일반 프로젝터로 강의만 하면 이런 전자교탁으로 강의만 하면 자동으로 원격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비대면 학생까지를 와서 교실에 같이 간다. 만약 프로젝트를 많이 쓰게 되면 원격 수업도 거기다 보이면서 갈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참샘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런 이제 현장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린을 놓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걸 보지만 원격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봐서 저는 원격지 학생들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콥터라고 하는 이것은 텔레 헬리콥터 그 약자죠. 텔레콥터 다름이 만든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드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이렇게 그 교실 그때 설치만 되면 학생들이 오늘은 저 그 나이가라프를 한번 가고 내일은 이런데 갈 수 있다. 어디든지 달릴 수 있어. 학교가 이제는 열린 클래스가 돼서 수학여행을 버추얼로 보고 정말 학생들이 가는 곳 한두 군데만 실제 수학여행으로 가면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뭐 나이가라포레도 가서 찍고 학생들이 직접 찍은 걸 넣어서 필드 트립을 하고 그런 학교 간의 그런 정보를 데이터만 교환하면 자기가 제주도도 가보고 한국에도 와보고 미국에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서 원격 드론 파일럿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이번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독도를 가서 보는 것보다 타고 가는 것이 더 나은가 이렇게 되고 가격도 저렴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도 되고 뭐 렌탈도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 현재 그 목포에 가면은 이제 유달산에서 이렇게 가서 그 케이블카를 내리면 거기서 독도행 그 비행기가 뜨는 거죠. 한 5,000원 내시면 타고서 독도 갔다 오실 수 있는데 새로운 트래블 문화를 저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 교실 여러 곳 있는 방송실, 교실 또 이렇게 교탁, 일반 교실, 특수 교실, 미래 교실, 강당 또 회의실, 교수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화가 이제 다림의 텔레클래스 수학여행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포럼 2022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술을 직접 써보시고 제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간단히 제가 여기 이제 자막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어서 이제 이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가서 정확히 여기서 하게 되면 타이틀도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기술 방송이 이제는 종편에서 하는 방송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방송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하고 모든 여러분의 정보와 내용이 공유되고 그 텔레 컨셉이 4G, 5G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이제는 메타에서도 이제 그 AR, XR 그 이제 360을 해서 정말로 그 본인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가게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다림에서는 새로운 기술 즉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5D 극장, 다림이 만든 5D 극장이 지금 저 CGV에 사용되는 그 4D 극장을 제가 했던 그 기술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멋진 방송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엑스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